안녕하세요. 정유진입니다. 미셸 오바마의 책 비커밍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 그 자체로 힘이 된다. 오늘은요, 이렇게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윤립의 원혜성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윤립 원혜성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요즘 네. 많이 바쁘세요? 아, 네, 늘 바쁩니다. 늘 바빠요? 네, 네, 늘 바쁩니다. 경력 단절을 딛고 다시 일어선 엄마 CEO 원혜성. 엄마도 아이도 걱정 없이 쓰는 천연 화장품으로 새로운 인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진심을 파는 엄마 CEO 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금 이제 브랜드 창업을 하시고 네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고 들었어요. 아, 네, 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아마존 USA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 조금씩 이제 고객들의 반응이 있으면서. 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의 좋은 리뷰도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좋은 평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천연 립스틱이라는 그 제품을 해야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딱 두 가지를 좀 크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워낙 피부가 예민해서 립스틱이나 화장을 바르지 못했고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아이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엄마 립스틱을 가져가고 바르고 하더라고요. 아주 어린데도.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혼자 결혼 전에 봤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보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뺏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그럼 우리가 또 먹게 되고 여성이 평생 립스틱을 바르게 되는데 그 먹게 되는 립스틱이 과연 몸에 이로울까? 이런 고민, 그리고 아이가 쓰는, 아이가 이렇게 가져가는 립스틱이 과연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좋은 걸까? 이런 고민에서부터 시작되게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창업을 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아이가 있어서 네, 아이와의 네네. 함께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이템이 또 생겨난 그렇죠. 거겠네요. 네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엄마로서의 삶을 살면서 창업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쨌든 그 창업의 과정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네. 그 길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되게 좀 이제 3년 전, 4년 전으로 돌아가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저는 아이 100일 때부터 이제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차가 높았고 회사 다닐 때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 면접에서 항상 이제 최종적인 부분에서 좀 이제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뭔가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아이만 보는 걸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계속 시도를 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시도했어요. 뭐 면접도 많이 보러 다니고 또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보자 이런 생각까지 이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창업을 막 당장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사실 아니었어요. 경력이 좀 많으신 편이었잖아요. 그래도 네네네. 회사 일 좀 오래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한 14년 정도 했죠. 근데 그렇게 경력이 있는데도 이렇게 재취업을 하는 게 어렵던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경력이 좀 높은 게 저는 취업의 장벽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력이 좀 낮으면 이제 좀 적은 임금으로도 좀 쉽게 채용할 수 있는데 이제 좀 이제 중간 관리자 이상급이 되니까 좀 높은 연봉에 좀 회사에서는 어려운 부분인 거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제가 떨어진 게 거의 다 최종적인 부분에 최종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서류나 뭐 중간 면접에서는 다 올라가다가 최종적인 부분에서 뭐 연봉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항상 질문이 이런 걸 받았어요. 아, 아직 아기가 100일밖에 안 됐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은 분명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지만 저한테는 좀 이게 혹시 핸디캡이 되나?
이런 고민이 되게 하는 질문이더라고요. 네. 출산하기 전에는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의 네네.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어려운 전혀 거라고. 전혀 관심 있는 그 단어가 아니죠.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거는 전혀 와닿는 단어도 아니고 그게 왜 문제 사회적 문제고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우리도 살기가 너무 힘든데 약간 이런 생각. 이었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취직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그냥 불안감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은 3명 중 1명. 경력 단절은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이 가져오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재취업의 벽이 높기 때문이죠. 엄마들은 열심히 벽을 두드려보지만 결국 막막한 현실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는 맨날 이제 삐약삐약 거리고 나는 그럼 이렇게 나의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그냥 그동안에 그렇게 일한 건 뭐가 되는 거며 그런 고민이 너무 되고 우울증이 오는 찰나에 제 친구가 이제 제가 뭘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거를 아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혜성아 너 이렇게 뭐 구글이라는 구글 캠퍼스에서 뭐 이렇게 엄마 창업과 뭐 이런 엑셀레이팅을 모집하는데 한번 지원해봐 그러면서 그 링크를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그래서 뭔지도 잘 모르고 일단은 뭐라도 나에게 돌파구가 된다면 해보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때 아이템을 막 써서 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시작이 돼서 어떤 저의 창업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고 그렇게 한 두 달, 세 달간 정도를 창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교육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의 어떤 돌파구가 생긴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구글 캠퍼스에 가서 교육받는 시간. 네. 아이 유모차 끌고 가서 교육을 받으면 저희가 교육받을 때 아이를 앞에 풀어놓으면 베이비시터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장난감이랑 이런 게 있어요. 거기서 아이들은 놀고 우리는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용인에서 삼성동까지 가는데 왕복 3시간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근데 이렇게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다행히 아기가 낯가림이 없어서 뭐 할머니들이 또 아기 보면 또 귀엽다 귀엽다 해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막 그럼 애도 막 깜빡깜빡 웃고 하면서 이제 그 시간이 저한테는 엄청난 도전이자 리프레시 되는 그래서 그 전날 항상 불안해요. 내일은 어떻게 가야 되지 또. 근데 갔다 오고 나면 내가 뭔가를 했구나 하는 뿌듯함. 그게 이제 저의 좀 첫발이 된 거죠. 1년을 고민하며 준비한 천연 립스틱.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첫 펀딩부터 여섯 번째 펀딩까지 완판. 착한 화장품으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경력 단절 여성의 반란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며 겪은 숱한 시행착오. 피와 살이 되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대표님이시잖아요, 지금. 뭐 어쨌든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네네. 대표가 되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좀 리더십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제가 보기에도 대표님 되게 도전정신 많으신 것 같거든요. 대표님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떠신 것 같으세요? 무모한 도전은 잘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또 되게 많은 성격이거든요. 근데 창업은 저한테 진짜 무모한 도전이었어요. 막 도전하기에는 나이가 제가 있었거든요. 만약 20대였다면 한번 해보자 아니면 말지 이랬을 수도 있겠지만 아기도 낳았고 그때 제가 서른 중반의 나이를 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막 도전하기엔 너무 불안한 나이인 거죠. 되게 희한하게도 도전하고 싶었던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저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초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경력이 끝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나의 인생이 만약에 여기서 사실 그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끊기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게 너무 두려워서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스스로가 막 그러니까 막 찾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저를 사실은 그 초기의 도전을 이끌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 내 성격이 좀 약간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꼭 단점은 아니더라고요. 전 두려움이 많은 저의 성격이 단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창업을 끌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몰라 그랬는데 너무 글로시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였단 말이지. 약간 멘트라인도 더. 약간 마이잼도 그렇고. 네. 아 이건 팥죽이네요. 다를 수 있죠. 저는 대어링은 금번 이 샘플의 픽입니다. 부부님은 워낙 몸 자체가 예민, 네. 피부가 되게 예민한 스타일이어서 바로 반응이 좀 오는 스타일이어서. 엄청 쨍한데. 저는 그걸 쓰면 네. 약간 좀 간지럽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엄청 조금 간지러워요. 겉에가. 이런 형광 계열은 타르 계열 색소가 높기 때문에 여성들은 피부에 좋지 않고 잘 안 지워져요, 진짜. 지워져요. 네. 그 아이들 키우는 집은 이런 컬러는 진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무슨 일을 새롭게 특히나 창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는 저 안에서 알을 깨고 나올 만한 진짜 용기가 너무너무 필요했고요. 제 취업과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일들이 분명히 도움이 됐지만 이렇게 창업이라는 거 그리고 뭔가 제품을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국가지원센터나 이런 데도 두들겨 보고 그러면서 1인 창조 업체를 시작을 하면서 아, 좀 나의 아이템이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나? 거기부터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아주 작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창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아빠가 사업을 했다가 좀 IMF 이후에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저희 엄마는 그냥 회사원이 최고다. 회사로 다시 들어가라. 아기는 내가 봐줄게. 그런 주의셨고 그래서 초기에 제가 창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엄마가 별로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제 남편은 그래 뭐 해봐라 응원한다 이런 격려의 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혼자 다 준비한 거예요. 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엄마 창업가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뭐 초기에 디자인을 잡는 거라던가 뭐 택배 쌀 때라던가 이런 것들은 진짜 주변에 그 엄마 창업가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코닉하고 근데 내가 하나 약간 걱정되는 건 약간 보면 립스틱 블리쉬 심지가 조금 뭐 그건 사실 작업이 어느 정도 되면 우리 쪽에서도 가능한 일이긴 한데 그것도 하고 할 건 물어볼게요. 네. 아니 뉴질랜드 도착하고 아 오케이 네 그리고 우리 그것도 정관도 네, 정관대. 네, 지금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다 모두,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저희 직원이나 한국에 있는 직원, 저까지 모두 다 아기 엄마들인데,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부터 이제 화상회의를 해와서 이거에 대한 큰 불편함을 몰라요, 사실은. 저희가 사실 뭐 꼭 그렇게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고 하고 뽑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게 되고 또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처음에 3명, 그러니까 처음에 저 1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인, 3명이 된 거고 당연히 더 서로 이해되는 부분이 많죠. 뭐 갑자기 일을 하는데 애가 막 응급실을 가야 된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되게 많이 배려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다고 해서 뭐 업무량이 다른 일반 뭐 굳이 비교하면 남성들이나 아니면 일반 출퇴근하는 회사들에 비해서 저희가 업무 강도가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더 집중도 있게 더 몰입해서 하고 업무 강도가 저희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네. 요즘에 이제 그런 평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혜성 대표님을 두고
경력 단절 여성의 반란이다, 성공이다 네. 이런 평가가 많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사실 경단녀라는 말이 너무 싫어요. 경단 남은 없고 왜 여자한테만? 근데 물론 이제 그게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돌아봐 주시고 이걸 집중해 주신다는 건 이게 그래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에 이제 수면 위로 이제 문제가 오는 건데 그래도 아직도 현실은 굉장히 육아와 일은 너무너무 힘든 거고 아이를 맡길 데 없어서 저 일하는 엄마 그 구글 캠퍼스 엄마 창업가 모임 단톡방이 있는데 밤마다 장난이 아니에요. 막 울고 막 서로 울고 못 해먹겠다 막 이러면서 근데 정말 그런 거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일을 할 때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 너무너무 필요하고 직장을 다닐 때도 직장에 같이 그렇게 일하는 워킹맘의 동료가 있고 좀 이 육아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정부에서도 좀 관심이 있어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주고 같이 함께 할 때 저는 혼자일 땐 힘이 없지만 같이 할 땐 되게 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화이팅! 유리 화이팅! 그럼 뭐 혹시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유리 대표님한테 뭔가 궁금한 거, 또 열혈 팬분들 만나게 돼서 무슨 팬이야? 엄마 대통령. 뭐소야? 엄마 대통령 만나게 돼서 네.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화면으로 보니까 진짜 너무 반갑다. 속상하네요. 네. 다크서클이 그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유방 환우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하고 정책을 만드는 단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반대로 대표님, 내가 창업을 다시 한다면 네. 아, 난 이거는 정말 안 하고 싶어. 이거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창업을 다시 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결혼도 안 했고 그냥 아유, 결혼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되게 홀가분한 저의 몸의 상태였으면 한 번쯤은 또 창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내가 다시 그때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가서 하라 그러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에서의 경력과 창업은 정말 다른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몰라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계 너무 몰랐어. 그래서 단계 하나 넘어서 하나 넘었냐면 또 새로운 문제 발생.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을 만약에 아, 그 단계를 내가 알았다면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게 순간순간 되게 힘들었던 과정은 가장 저한테 잘했다라는 걸로 남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왕복으로 이제 지하철을 타러 다닐 때 진짜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두렵잖아요. 혹시 애가 막 울고 그쵸? 보채면 어떡하고 애가 감기일 때도 있었거든요. 감기일 때는 늘 다, 아, 내일 못 가겠구나. 근데 어쨌든 끌고 가긴 했어요. 그러면 또 잘 갔다 오고 근데 그런 게 저한테 굉장히 큰 자존감을 아기를 낳고 나면 이상하게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한 달을 아기를 낳고 집에서 쉬어도 다시 세상에 나가기 두렵다고들 하세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점점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정말 잘했고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뭐라도 막 도전해봐 그냥 저희 막 직원들한테 이거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뭐 맞지 않고 아니야 무조건 해봐 그냥 뭐 대표님 이런 능력 안 되셔서 안 되고 막 이러면 아니야 그냥 일단 해봐 그냥 일단 넣어봐 일단 지원해봐 제가 그러거든요. 근데 옛날이었으면 제가 못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뒤 옆 다 따지면서 했을 텐데 그거 진짜 일단 해보면 다를 수 있어 결과는 다를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좀 바뀌더라고요.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하라 그러면 그때 사실 좀 그립기도 해요. 참 이상하죠. 그때 그리워요. 그리워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네, 그리워요. 그리워요. 되게 희한하죠. 그리워요. 어떤 부분이 그리워요? 그때 젊었었잖아요. 젊었을 때 했던 그 체력도 그리워요. 그 체력도 그립고 또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의 유리의 아기의 모습도 그리워요. 되게 희한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는데.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아이가 생기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왜 그리 어려운지 나를 갈아 넣어야 했죠.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을 포기할 수 없듯 내 삶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최근에 네. 좀 들었던 말씀 중에서 좀 힘이 됐던 이야기나 네. 기억에 남는 말 있으세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되게 좀 힘들었었어요. 이렇게 뭐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뭐 근데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너한테 잘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 지금 창업을 하는 거는 하는 거지만 잘하라고 말한 적은 없어. 그냥 너는 이 일을 감당만 하면 돼.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과 제가 아까 이제 그때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말씀을 드린 게 그때는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이걸 막 매출을 끌어올려야 되고 뭐 이런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그저 너무 즐거웠고 뭔가를 할 수 있다. 해나가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게 너무 즐거웠는데 지금은 어느 순간 그 초심을 잃고 잘해야 돼. 어떻게든 더 성공시켜야 돼. 막 이런 거에 제가 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마음이 눌려있었는데 누가 그런 말씀해서 잘해야 된다고 누구도 너한테 말한 적 없어. 너는 그냥 이것을 잘 감당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현타 맞았어요. 현타 맞았어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이것을 잘 해나가면 그냥 잘 즐겁게 해나가면 되지. 그렇게 좀 부담을 비운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성공하려면 뭔가를 이제 어쨌든 얻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하신 게 있었을 거잖아요. 다 사람이 다 가질 수만은 없으니까. 네네. 대표님은 어떤 걸 얻고 어떤 걸 포기하신 것 같아요? 저는 포기하는 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거. 근데 그 육아도 그 되게 엄마들이 육아도 완벽하게 막 내 아이를 완벽하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특히 첫애를 낳으면 되게 그런 생각이 많더라고요. 근데 전 애초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그렇게 완벽하게 될 수 없다. 그냥 애초에 시작을 완벽하게 될 수 없고 이제 막 제가 창업 초기에 국가지원 사업 같은 거를 많이 넣었거든요. 그거를 준비하는데 막 내일 내야 돼. 마감이야. 근데 갑자기 밤에 그러니까 애기 자고 일을 하니까 밤에 애가 갑자기 새벽에 토사광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 토할 때는 괜찮아. 막 그러다가 또 지원서를 써. 일단 써. 내일 내야 되니까. 근데 토를 30분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정해야 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그때 지원서 딱 접어요. 아, 이거 내 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내가 막 욕심내면서 하면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포기해. 그냥 지금은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돼. 응급실을 가야 돼. 어떻게든 토를 멈추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포기가 저는 저를 지치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유리야.
안녕하세요. 유리야. 어, 가방 주세요. 너 원래 어디서 엄마 있다. 아, 오늘은 우리 촬영차 탈 거야. 어, 그래서 유리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도 촬영하신대. 무슨 차지? 워킹맘들이 제일 힘든 순간이 그런 거잖아요. 아이가 아플 때. 네, 맞아요. 나는 일을 해야 하는데 애는 아프고 누가 봐줄 사람은 없고 이러면은 맞아요. 정말 그야말로 멘붕이 오잖아요. 네, 멘붕이 오죠. 너무 그리고 결국 자신의 것을 포기하죠. 많은 엄마들이. 근데 그럴 때 엄마들은 보통 아이한테 되게 미안함을 가지거든요. 맞아요. 내가 오롯이 아이에게 집중해줄 수 없다는. 어때요? 아이에게 좀 미안하셨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되게 강한 엄마야. 죄책감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저는 포기하는 게 나한테 억울함으로 다가오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를 막 포기를 할 수 없고 막 하다 보면 얘한테 미안해지고 그러는데 얘가 중요할 때는 그냥 좀 포기를 했고 그리고 또 저 그러니까 육아할 때 진짜 남자들은 알지 못하는 이 엄마의 어려움이 불공평하잖아요. 되게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애 아프다고 회사 안 나가지 않잖아요. 그럼 저는 억울하다. 남편한테 막 난리를 쳐요. 해결은 못 해주죠. 해결은 못 해주지만 어쨌든 나는 나의 억울함과 왜 내가 똑같이 다 일을 하는 동등한 인간인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막 쫙 얘기해요. 그리고 죄책감을 그에게 심어줘요. 네가 느껴라. 그리고 친정엄마한테도 도움을 받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죄책감을 가지면 전 아이한테도 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서로가. 요만할 때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들을 때도 계속 설명해 줬어요. 유리야. 엄마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이걸 하는 게 결국에는 너가 나중에 되게 좋을 거야. 너가 중고등학교가 되면 엄마가 집에만 있는 거 되게 싫어할 거야. 엄마가 나가서 일하는 걸 좋아할 거야. 그런 것들을 못 알아들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일하는 엄마고 엄마가 너한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할지라도 엄마는 너를 진짜 사랑해. 그런 얘기를 계속 주입식 교육, 주입식으로 계속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6살인데 이런 얘기, 립스틱 케이스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엄마는 제가 물어봐요.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이야? 일부러 물어봐요. 그러면 엄마는 율립 사장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럴 때 아 어릴 때 주입식에 대해 효과를 보는구나. 그리고 엄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아 얘가 6살인데 그래도 뭔가를 느끼고 아는구나. 그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리야 왜 립스틱의 브랜드가 율립인지 알아? 왜? 유리 너의 이름의 율과 립을 딴 거야. 그만큼 너는 엄마한테 엄청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 그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율립 립스틱은 내 이름을 딴 거지? 이러면서 스스로 좀 뿌듯해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스스로 좀 위로도 하고 그렇죠. 나중에 유리가 컸을 때 이제 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표현할 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되게 바빠요.
하지만 우리 엄마는 나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줘요. 그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일하고 들어오면 저도 너무 피곤하고 또 애기가 만약에 짜증내거나 이러면 저도 그거를 잘 못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화도 많이 내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항상 그렇게 얘기해줘요. 유리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그거는 믿어줘. 항상 그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얘기를 해줬어요. 저희 세대가 약간 과도기인 것 같아요. 어떤 여성의 뭔가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이 억압되었던 문제들이 많이 또 사회로 표출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은 어떤 여성을 결혼하면 육아와 가사에만 좀 하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려운 난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제로도 딸아이를 낳아보니까 내가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뭔가를 해놔야 이 아이가 컸을 때 더 편안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다 개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전업주부로 살아가시는 걸 굉장히 또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또 일을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개인의 선택인데 개인의 선택이 여성들은 유독 좀 제약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일을 포기하진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뭔가 내가 포기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먼저 들게 하고 사실 이런 질문 자체도 제가 남자였으면 받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이런 질문 자체가 없어지고 여성이 일하는 것이든 여성이 가사를 하는 것이든 남자가 집에서 전업주부처럼 살든 그게 좀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였으면 좋겠어요. 육아와 일을 함께 한다는 건 희생을 따르게 합니다. 맞벌이 부부여도 주 양육자는 엄마. 왜 엄마의 희생은 당연시 되는 걸까요? 많은 엄마들은 아이를 키우기 위해 자신의 일을 포기합니다. 양육은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엄마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엄마라는 이유로요. 그렇죠. 우리 대표님도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 시대의 엄마로도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 시대의 엄마로서 산다는 거, 뭐 아니면 일하는 엄마로서 산다는 거 어떤 걸 가장 많이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불량 엄마인 것 같아요. 보통 엄마들이 막 인스턴트 음식도 잘 안 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바쁘면 막 사서 먹이고 먹어 괜찮아 다 나중에 학교 가면 다 먹어 막 이러면서 물론 유기농 좋은 것도 먹이지만 진짜 못 하겠을 때는 그냥 사서 먹여요. 먹이고 괜찮아 맛있지 조미료의 맛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조금 이 시대의 어머마들은 아는 것도 너무 많고 정보도 많으니까 더 막 얘를 막 이렇게 키워야 돼 이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애들 12명인데도 알아서 커라 그래도 막 잘 컸잖아요. 막 흙 주워 먹어도 잘 컸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제 스스로가 그래도 잘 컸잖아 우리나라 잘 이끌어 오셨잖아 다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근데 조금 풀어줘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애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무엇인가를 위해 계속 희생만 하면 우리 인간은 그게 오래 못 가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 계속 나만 퍼가면서 하면 물론 그게 되는 게 엄마지 엄마의 모성애인데 그래도 엄마들이 나중에 허무해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도 엄마들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맨날 듣고 내가 너를 어떻게 내가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냐는데 자식들은 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런 말을 안 하게끔 조금 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나를 풀어놔도 오히려 자식한테 나중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러니 말을 안 하는 게 더 낫죠. 자식 입장에서도. 근데 일단 엄마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엄마들이 뭔가 하나를 새롭게 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시도를 하면 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렇게 제가 시도했던 게 운동이었고 하다못해 요 앞에 좋은 데 가서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러니까 나를 조금만 챙겨도 그 챙기는 게 아이한테 못 해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작은 거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막막하거든요. 네. 다시 갑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게 네. 뭘부터 하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을 실제로도 엄마분들이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명언을 저 아시는 대표님이 해주시더라고요. 무엇을 하는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부터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 그게 작은 거라도. 근데 우리는 막연히 뭔가를 해야 되면 뭐 이력서를 써야 되나 어떤 뭔가 뭐 국가지원 사업에 내야 되나 뭐 아니면 사람을 구해야 되나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무엇,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러면 그거를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먼저 그게 더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에 그 지금 질문과 나와 뭐 육아, 엄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이라는 존재가 항상 역할에 국한돼 왔던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많잖아요. 저는 이제 뭐 엄마로서 한 사람의 아내로서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이제 살아갑니다. 너는 어디 있어? 전 그런 글을 써놓은 SNS를 보면 너는 어디 있니? 라고 묻고 싶어요. 왜 항상 역할에 갇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역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면 되냐도 비슷한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더 중심,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그 시작부터 그러면 뭘 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선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네.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내는 것, 네. 그것부터 시작을 하면 네. 좋겠다. 근데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그게 창업의 아이템이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네, 내가 막 이걸 좋아해야 하는데 이걸 그럼 다 창업하면 다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이제 그때부터는 뭐 이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템이 이게 과연 창업을 해서 뭔가 할 때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그리고 정말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필요한가? 내가 좋아하는 것, 가장 좋은 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필요성을 느낀다면 그건 굉장히 잘 매칭이 되는 거겠죠. 근데 나만 좋아해. 그러면 나는 혼자 되게 이제 예술가처럼 나의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 근데 그것도 괜찮죠. 내가 만약에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 근데 이건 창업에 해서 비즈니스의 아이템은 아니야. 그러면 나는 계속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그림들을 그리는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1인 창업 꿈꾸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요즘 굉장히 많죠. 1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대표님도 오피스리스라고 네네네. 사무실 없이 그냥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1인 창업 꿈꾸시는 분들은 어떤 것부터 하면 좋을지 좀 조언을 저도 부탁드릴게요. 저도 1인 창업부터 시작을 했고 초기 창업을 뭐 시작 준비 전부터 할 때 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 두 분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창업자 코파운더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1인의 기업에 지원해주는 국가지원사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3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비 창업자도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 없어도 내가 좋은 아이템이 있어. 이거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아이디어만을 가지고도 내면 되게 잘 지원이 되는 기관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초기에는 사업자 등록증 없는 상태에서 1인 창조업체를 냈어요. 나의 아이템으로. 그리고 그걸 가지고 면접을 보러 다녔어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 1인 기업으로 시작할 때 사실 돈이 우리가 없잖아요. 뭐 돈에 뭐 창업 자금을 뭐 준비해 놓고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없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요즘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도 있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내 아이템의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홍보와 마케팅도 할 수 있게 소개가 되는 거니까 그런 활동도 있고 요즘은 다양하게 온라인 상에서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찾아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우리 네. 엄마들 중에서 나의 삶을 다시 찾고자. 이제 엄마로서의 삶도 있었지만 아까 역할에 국한하지 말자 하셨잖아요. 네, 네. 나의 삶을 찾고자 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우리 대표님이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 참 우리나라에서는 사춘기 때 겪어야 될 것들을 못 겪고 저 같은 경우는 임신 때 그러니까 제 자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나는 뭘 좋아하는 거야? 나는 뭘 잘하는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에 고민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인데 입시 때문에 또 그냥 지나가고 대학 와서는 취업 때문에 또 지나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되지 않은 채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랬고. 근데 또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나이가 또 차니까 결혼해야 된다니까 또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고 애를 낳으면서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저는 진짜 이 나를 너무너무 찾고 싶었어요. 이게 뭐 창업을 하겠다 막 뭔가 돈을 벌겠다 이런 걸 떠나서 나는 나를 너무 찾고 싶다. 나는 뭘 잘하고 나는 뭐가 약하고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질문 있잖아요. 그 나를 너무 찾고 싶었고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역할에 몰려서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엄마들이 진짜 착하고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우리 어머님들이 살아왔고 또 우리 지금의 젊은 엄마들도 그렇게 살면서 답답해하고 그러시잖아요. 나를 돌아보는 것에 대한 그게 금전적인 비용이든 시간이든 그것은 절대 아까운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든 선순환이 돼서 나의 자식과 나의 삶과 나의 가정에 굉장히 좋은 영향력으로 가져온다 라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일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나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걸 되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이러다가 뭐 애가 혹시 소홀해지면 어떡하냐.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걸 수도 있고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특히나 더 두려움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저는 가끔 이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 같은 사람도 했어요. 그래요. 왜냐면 나이 많은 때는 보통 창업 막 20대 때 많이 요즘 하시거든요. 나이 많지, 뭐 경단녀지, 애 삐약삐약 울고 있지, 돈 없었지, 막 패배감에 대한 두려움 많지. 되게 최악의 조건 아닌가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시작을 하는 것에 그 작은 발걸음이 사실은 되게 작지 않은 걸 수 있거든요. 나라는 사람과 나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 작은 발걸음이 되게 큰 변화를 이끌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되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거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혼자 그것을 생각하기 어려웠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산후울증으로 어려울 때 제 친구가 건넸던 그 링크 하나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 하나.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뭔가 강한 열망이 있다면 좀 주변에서도 그렇게 뭔가 하나씩 던져줘요. 너 되게 뭔가를 찾았잖아. 내가 어디서 봤는데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하나 던져준 그 시작. 그런 게 큰 변화를 지금 이끌어온 것처럼 그 작은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것이 희생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그건 분명히 어느 순간 굉장히 좋은 영향력으로 내가 지키고 싶은 그 가정에 온다고 확신을 해요. 네.
오늘은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또 나는 어떤 걸 싫어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자신의 내 이야기에 조금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오늘 경력임 첫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